무거워. 본인 신 받았어. 그지? 네. 이게 3년은 안돼 보여요. 얼마나 되셨어요? 44세 때 받았습니다. 44세 때. 지금 46세입니다. 지금 46세. 네. 그러니까 3년이 안 됐다고. 네. 응. 그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묻는 말에 우선 내가 먼저 볼게요. 네. 고민을 하다 받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딱 마주 대하고 있는데 짓눌러. 본인이 양쪽 어깨가 무거워. 근데 중요한 건 대신 방울이 안 보여. 양쪽 어깨가 무지하게 지금 진빵망이는 올라가서 무거운데 대신 방울은 안 보여. 뭔가 잔뜩 모셔놓기는 했는데 못 불려 먹어. 자네 불려 먹어요? 아니요. 손님 봐요? 아니요. 못 불려 먹어요. 네. 그리고 그게 3년이 안 됐대. 그러니까 44살, 45살, 46살, 만 3년이 안 되고 2년 조금 더된 거예요. 네. 그죠? 모시기는 할머니를 주장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동자하고. 그랬죠? 어디서 신받을 때. 모실 분들이 아니야. 옛날에 윗대에 할머니가 엎었어요. 모셨던 할머니가 있기는 해요. 있어요, 할머니가. 외주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외주에서 할머니가 모셨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양반은 신이라 할 수가 없어. 네. 딱 가서 천도하기 바쁜 양반을 신으로 묵혀놓으면, 넌들 살아생전에 뭐 그렇게 업장을 닦아놓고,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쌓은 것도 없는데,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조상의 업까지 양어깨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 네 기분을 네가 주체를 못해. 내가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사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내 몸뚱아리도 내 몸뚱아리 같지가 않아요.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이래.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무슨 뭐 금방 입덧하는 여자 마냥 뭐가 먹고 싶었다 안 먹고 싶었다 먹고 싶었다 안 먹고 싶었다. 그러고 사실상 있잖아. 아, 신의 밥을 먹는 제자들이 있고 귀신 밥을 먹는 제자들이 있어요. 귀신도 뭐 어찌 잘만 모시면 같이 업장을 닦으면서 가자라는 취지에서 불려주기는 하는데 그게 짧아. 그러면 뭐야? 이게 공부를 요만큼 하고 오셨단 말이야, 조상이. 그러니까 요거 금방 써먹지. 가끔 뭐 3년 불리다 말고 뭐 1년 불리다 말고 뭐 주저앉고 막 이래.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불려먹, 그런 신을 모시면은 닦기 바빠야 돼, 내가. 내 조상부터 닦아가면서 같이 이제 그분들을 위로 올리면서 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분들이 회원천도할 분들이지 신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신이라고 하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신이라며! 신. 신이면은 감정이 있으면 안 되지. 내 할아버지가 어떻대, 내 할머니가 어떻대,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장군님이 오셔서 술 드시고, 뭐 대감 할아버지 오셔서 담배 피고, 이런 거 해도 안 되지. 그리고 할머니가 뭘 좋아한다고 내 입에 자꾸 들여놓고 뭘 가지고 오고, 그런 거 자체가 조상이지 내 기준에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란, 정말 신이란, 오욕칠정을 다 닦아서 공부한 성인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얼마든지 다뤄가면서 천도하시면서, 물론 조상의 가물이긴 해. 내가 이렇게 점을 볼때이 사주를 자꾸 읊는 습관이 있는데, 뭐, 이름 빼고 내가 사주는 얘기할게요. 정사상 이러면, 내가 굉장히 타고난 밭 자체가 척박해. 어린 시절부터. 내 부모의 덕이 없어. 특히 아버지의 덕이 없어. 아버지가 인연이 굉장히 짧아.
네. 아버지 인연이 되게 짧아서 일찍 돌아가시든지 일찍 어떻게 꺾이셔야 돼. 어? 아니면은 가정이 파탄나든지 나한테는 아버지 그늘이 되게 짧아. 맞습니다. 아버지 그늘이 되게 짧고 여 생각을 해보자 쉽게 뱀이 네. 한겨울에 그것도 달무리가 지는 어두첨첨한 금은 날 밤에 뭐 하고 있겠니? 참 그치. 근데 그러한 기운을 사람이 살아갈 땐 어떻게 살아가겠어? 항상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네. 너의 인덕 보기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살아. 내가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 근데 돌아오는 게 없단 얘기야. 네 사주가 그런데 이게 다 신의 풍파는 아니란 얘기야. 네. 신이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 네가 남자를 만나든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네. 신을 떠나서 내 타고난 사주가 박해. 박해서 내가 인덕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머니는 존재함으로 존재하고 인연을 달고 사는 거고 아버지는 인연이 빨리 끝나든지 원수가 돼야 돼.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성폭행도 할 수 있는 아버지야. 그 정도의 아버지와의 관계란 얘기야. 그러니까 인연이 빨리 끝나든지 길어봐야 나한테 해가 되지 득이 되지 않는 인연이야. 형제지간이 있더라도 내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연을 끊든지 아니면 형제들이 또라이가 돼서 연을 끊어야 돼. 결과적으로 나는 내 부모 형제하고는 뿔뿔이 흩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16세, 17세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 너는 초년에 일찌감히 내가 밖으로 사회로 나왔어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좋은 뜻으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인간의 덕이 전혀 없다 그랬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팔자를 탓하고 왜 그럴까? 네가 초년에는 그래도 더 살아보면 좋은 날 있을까? 더 살아보면 좋은 날 있을까? 그냥은 어려워. 100년을 살아도 그냥 살면 덕이 없어. 그냥 이렇게 100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해도 네 팔자 달라지지 않아. 천년, 천번, 만번 구술한다고 해서 네 팔자 달라지지 않아. 신을 모셔본들 너한텐 신이 없어서 신이라고 불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니?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신한테 그냥 매달리고 닦아가면서 살다 보면 기도가 쌓여서 어느 순간 신이 응답해줄 때 너한테 인연자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살아가는 발판이 되고 힘이 돼. 넘들처럼 굳해서 네 인생 안 달라져. 그리고 너는 신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야. 네가 무슨 점을 보는데? 네 기분, 네 몸 하나 컨트롤 못할걸? 오히려 신을 받고 나서 더 네가 주체를 못할걸? 더 힘들어. 더 무게만 생겨. 내 삶의 제약만 더 늘어.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단호함이 없어. 마음의 변죽. 응? 겁도 많아. 심지가 약해. 그런데 되게 부지런하지도 않아. 독하게 기도할 준비도 안 돼 있어. 네가 어떤 식으로 불려먹을래? 뒷바꿔하기 싫어서 이미 받아놓은 신 앞으로 가자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점판을 못 보겠으면 어디 청배보살이라도 나가서 할아버지들 기생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거 배워야 돼. 근데 너는 그러할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노력의 자세도 약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주저앉는 너야. 안 그래? 네 자신 똑바로 보고 말씀하셔. 세상사 만만치 않아서 할 거 없어서 신을 받으면 천만의 말씀. 무당이 수천 명이 나는데 그 중에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불리려면 문무겸비를 다 해야 되고 신명도 좌우 신명이 다 차야 되고 앉은거리, 선거리, 글공부, 역학, 철학, 명리, 역사, 사회, 경제, 연애사까지 그거 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 마주 앉아서 누가 오든지 간에 상담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지. 근데 너는 공부머리가 없어. 두 번째,
죽어라 기도해야 되거든. 내 몸이 부서져라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한 끈기나 깡이 없어. 내가 조언해 드릴 것은 자유롭게 사세요. 신으로 불려먹을 뿐 못 돼요. 신줄이 하나 강에서 절대 못 불려먹고 두 개 강에서 절대 못 불려먹어요. 신줄만 있다고 전부는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신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상하다 아프다 관제다. 그런데 관제는 한두 가지야? 건강 문제는 한두 가지야? 가정사는 한두 가지냐고. 수만 명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응대하고 상담할 정도가 되려면 사회 전반적인 거 내가 깨고 있어야 돼. 그거 안 돼. 거기에다가 구슬 뛰면 나가서 할아버지들 12거리 춤추고 놀아야 돼. 그것도 세월이 필요하고 그 세월만 간다고 되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뭐 힘이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안 되니까 다들 깃발 세워놓고 바꿈꾸고 있는 거야. 노력 안 하고 신만 보고 신만 신이 알아서 해줄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깃발 세워놓고 간판 세워놓고 바꿈꾸고 있는 거라고 무당들이. 신은 신인데 신은 내가 열 발 뛸 때 한 발을 보태줘. 뚝심없고 독하고 현명하지 않은 제자가 불리는 경우는 없어. 그 정도의 각오가 된다면은 돌부처도 없던 신도 생겨. 그 정도 노력하면. 근데 엄마는 신줄도 약할 뿐더러 내가 우때에 불렸던 할머니, 내 외조부리 할머니, 그 할머니 똑바로 못 불렸거든. 업장만 이만큼이거든. 그 할머니 서방도 많았거든. 살아생전에 알아 몰라. 서방도 많았어요. 그 인연법 제자가 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인연법에 대한 업장도 있을 뿐더러 제자가 돼서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손님을 못 봤던 내가 제자로 심벌전도 있어. 지금 지가 닦아야 될 게 구말인데 어디 너한테 와서 신을 하겠니? 내가 앞에 계신 분이 살아온 날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은 기본적인 사주의 문제예요. 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억울하지. 그렇잖아.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고 조금 지금보다는 편해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꼭 내가 제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업장 기도를 좀 해가면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였을 때 인생이 어느 순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갈 생각을 하고 당장 무슨 문제를 무언가 행위를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해결책을 찾는다면 매번 네가 만들어온 덫에 네가 꼬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심 좀 갖고 살아라. 알겠어요? 네. 끝났습니다, 점사.